자, 계속해서 이제 확인 설명에서 아까 이제 중요한 부분 아마 여기 정도 되면은 여기 이제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확인 설명 한번 36페이지. 워낙 중요하니까 바로 36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에서 확인에다가 설명하십시오. 정말 사실 관계, 권리 관계 여러 가지를 모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설명할까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 낼 수가 없을 거고요. 자, 먼저 확인 그리고 설명. 자, 확인에다가 설명하는 것은 먼저 오자마자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은 한 사람한테만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언제 해서 이제 시기 등이 아주 중요한데요. 항상 뭐 이렇게 설명해 봤었는데, 자, 먼저 중개 의뢰 받으면, 자, 오자마자입니다. 자, 중개 의뢰를 받으면 다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중개 완성 언제라고요? 전에. 그러니까 거기 전이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제 중개 완성 되면 안 되고 중개 완성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여튼 완성되기 언제는 전에. 자, 전에 먼저 확인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안 들어서 계약했다. 그럼 정말 큰일 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설명 안 들어서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취득자. 정말 설명은 모르는 쪽이지 이전 쪽에는 할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취득 의뢰인, 우리 법에도 사는 사람, 그 매수. 그리고 임차 이런 사람입니다. 취득 의뢰인 누구한테요? 일방한테. 이렇게 일방. 일방이니까 한 사람한테. 요 사람한테 설명할 거지. 요걸 또 쌍방에게. 쌍방은 또 금방 표가 납니다. 거래 당사자가 이제 가장 표가 안 납니다.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요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도 다 있으니까 매도인한테 설명할 거냐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냥 이전. 그러면 요런 소리 이제 금방 보이는데 이전. 요런 소리는 모두 다 있습니다. 요것도 X고 요것도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오로지 모르는 쪽. 취득 쪽에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정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서면. 그럼 대장. 요런 소리입니다. 근거 서면. 뭐 여기 이제 근거 서면인데 근거 자료입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서면을 뭐 하시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 서면 등기상 지면서 토지대장 이런 거 떼야 되니까 실비 들어가겠다.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실비 달라고 배울 거예요,입니다. 바로 이제 근거 서면을 제시하면서 정말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런 쪽은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일같이 확인 설명해야 될 건데 모르면 안 돼,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확인 설명을 할 사항이 여기가 몇 개라고요? 9개. 자, 9개. 자, 왜 이런지 여기는 우리 거리가서보다는 좀 적게 냈어도 여기도 안 낼 수가 없을 정도 중요한데, 자, 먼저 수도권. 자, 아까 이렇게 따봐야 되는데 수도권. 그냥 여기 이제 문장 그냥 제가 그냥 따본 겁니다. 수도권 토벽에 그리고 뭐 하면서 거취. 자, 거취하면서 일기 썼다. 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아, 자, 일기 썼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도나 자, 집에 정말 다 있습니다. 전기나 그리고 가스. 아직도 집이 도시가스가 아닌 집도 있습니다. 가스 등의 시설물의 뭐를요? 상태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겠다. 그리고 도로, 그리고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에서 입지 뭐가? 입지 조건. 자, 우리 결제 뭐 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입지 조건이 맞고입니다.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자, 권리관계인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해서 권리관계 관한 사항들 아마 권리관계 복잡하게 안 돼 있는 건물은 아예 없을 겁니다. 집 사자마자 건물 사자마자 근저당 뭐 저당권 설정돼 있을 거고 막 압류 가압류 돼 있는 사람들과 아주 난리입니다. 아니 공법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그러니까 이제 공포상 이용장 거리기 전에 이미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기 와서 기재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그리고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뭐라고요? 거래규제. 자, 이용제한. 그리고 거래규제도 자, 이미 설명으로 다 해주라고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음번에 배울 거예요. 바로 확인 설명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벽면. 이것도 안에 있네. 벽면이나 그리고 도배의 자, 벽면이나 뭐 도배 상태 그리고 벽면은 균열 누수지 벽면이 깨끗함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안 내봤고 상태 그러면 수도 등의 상태하고 벽면 등의 상태는 자료요구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환경 조건 일기할 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요? 거래 예정. 그러니까 여기도 예정 거래해야 됩니다.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되고요. 저기 거래 계약서하고 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거래계좌 쓰다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 아니면 또 확인 설명에다가 거래 금액을 계약이 다 끝났니? 그럴 겁니다. 예정. 아직은 몰락입니다. 오자마자 설명하니까 예정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보수. 중개보수나 실비 금액. 중개보수. 그러니까 이미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비의. 요 실비 이제 금액이나 그리고 여기 이제 산출력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금액만 설명하시면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50만 원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세금 뭐라고요? 세금을 취득 보유 양도 다 배울 건데 여기는 뭐라고요? 취득 관련된 뭐라고요? 취득 관련된 조세를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세금 어떡할 거입니다. 그리고 취득 쪽에만 여기잖아요.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취득이다.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올 건데 양도는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보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치사한 문장들이 거래. 거래함에 따라서 요 거래는 양도가 또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사한 문장 매매함에 따라서 거래도 X인데 매매함에 따라서 여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매도함에 따라서 그런 거 설명 안 해. 그입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매수. 그다음에 일조. 자, 일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그리고 진동. 이렇게 일제 소음 진동 등 무슨 조건? 환경 조건. 요건 밖에 있는 환경, 요건 안에 있는 환경입니다. 환경 조건. 자, 그러면서 자료 요구할 게 세 개가 여기 나왔다. 환경 조건까지입니다.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환경 조건. 그리고 가장 뭔, 무슨 사항? 기본적인 사항.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심하게 났을 때는 요 기본적인 사항이 뭐요? 해가지고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뭐게 해가지고 다 기본 같은데 막 수돗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뭐 접근도로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 같다는 겁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어게입니다. 그러면 요 기본적인 사항 말고 요 여덟 개는 다 기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종류, 토지인지 건물인지 종류, 그리고 소재 면적입니다. 소재라든지 그리고 면적, 그리고 뭐 건물의 구조, 저기 건축 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연도 등 뭐 방향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뭐 면적, 자 건물의 용도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확인 설명하다 보면 세 번째 자료 요구,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 자료 주세요라고 자료 요구할 건데 정말 이건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거나 정말 많이 됐고요.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잔악기나 불조심 꼭 끝에 가서 뒤통수를 칩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왜 또 답이 없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는데 뭐하러 하니?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첫 번째 누구한테 자료 요구를 도대체 하라고 저렇게 요구를 한대요. 그죠? 취득 쪽이 아니라 이전 쪽. 그러니까 이제 대상은 이제 이전하고자 하는 이전은행. 자 이전은행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집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 주세요. 그럼 서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아니다. 취득 아니다. 취득 당연히 아니지만 쌍방도 아니다. 뭐 둘한테 다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달라고 하면 손바닥 얻어 맞을 거예요. 그니까 나한테 뭔 자료 달라고 자료를 요구하냐고. 들이댈 사람은 이전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하기 싫었고 당신도 싫지게입니다. 그러면 자료 주세요. 뭐 자기 지집이니까 금방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료 요구사항. 자료 요구사항. 그러면 안에 있는 거 찾아볼까요? 조사하기 어려운 거 찾아볼까요? 나 먼저 아까 수도나 전기나 가스 등의 상태 요건 정말 자료 요구입니다. 요거 요구하세요. 자료 요구. 그 다음 이제 권리관계 도로 이거 다 알아서 할 건데 여기 있네요. 상태하고 환경 조건인데 상태 요것도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 벽면 그다음 도배 다 안에 있잖아요. 도배 깨끗하세요?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뭐 집에 이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일조랑 파한다고 남의 집 와서 한낮에 내내 앉아 계실 거냐고 이제 흐린 날은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 요구입니다. 요구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상태하고 환경 조건 입니다. 박스 있으면은 그 세 개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이제 수도 등의 상태. 이렇게 수도 등의 상태 안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상태가 하나 더 있죠. 벽면. 자, 벽면하고 도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벽면, 그리고 도배. 자, 벽면하고 도배도 안에,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이겠네요. 1조. 저기 세 개 써놨던 1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1조. 그리고 소음.
그리고 진동도, 일조성 진동도 자료 요구.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이제 쭉 안 냈었다가 이제 작년도 약간 언급했었죠. 근데 만약에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은, 자, 불응했다는 소리가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다. 입니다. 요거 이상하다. 입니다. 응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불응하면은, 그럼 누구 쪽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이상하다고. 안 주더라고. 여기는 취득 의뢰인. 여기서 이제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뭐라고요? 자료를 달라고 했다. 안 주더라고. 입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봐. 입니다. 여기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을 하고, 안 줬다고 일러 바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다 또 어쩌라고요? 듣고도 못 들었네. 이런 소리 합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건데, 말 그대로 옵니다. 자료 요구 하였으나 이 불응함.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불응함. 그렇게 써도 될 건데, 좀 자세히 써주시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 그러니까 요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두 개 다. 이거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라먹는 재미 없습니다. 둘 다 반드시 하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2번.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이제 다 끝났다.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세요. 요거 이제 오자마자 이마빵, 요건 뒤통수입니다. 아, 뒤통수에다가 딱,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그러면 딱 붙여서 그냥 가게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시기 등이 다른데 완전 다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다 끝나서. 여기는 중계 완성되어. 자, 중계 완성. 그냥 여기다가 후라고 써도 괜찮아요. 후에 다 끝나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 이제 거리 계약서입니다. 거리 계약서 작성할 때 요 거리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교부하세요. 거리 계약서 작성 하실 때 이제 교부해서 같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여기 들어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도 아직도 써놨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요? 쌍방. 이제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그리고 뭐 뒤에서 그냥 쌍방도 있어도 되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그리고 뭐를요? 확인 설명서. 확인해서 설명했던 서명 그랬으니까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네 종 세트가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자, 뭐 해서 작성 교부하시고 보존 됩니다. 작성. 그 다음에 교부. 자, 교부하시고.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하신대요? 3년. 자, 맞다, 뭐, 보존기간 꼭 물어봅니다. 보존. 이제 거래계약서하고 다르다. 몇 년요? 3년. 여기다가 또 5년. 그러면 X입니다.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종류. 자, 종류. 또 실무 때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계약서 뭐, 주거용 확인 설명서.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우리 학군 같은 음식점 같은 비주거용. 안 주무시는 비주거용. 자, 비주거용도 자, 기재를 해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 쓰겠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써볼 일이 없을 거야. 좀 한번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임목. 그다음 여기 이제 토지가 있을 건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네 번째 토지. 토지 확인 설명서. 그리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임목. 정말 써볼 기회가 없다는 임목이나 그리고 공장재단. 자, 네 번째는 가장 아예 안 써보는 것들 여기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광업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광업재단인데, 자, 먼저 자, 기재상. 기재상 몇 개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 기본에서 8개, 세부에서 4개, 그리고 중개보수 하나 그러니까 13개. 요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지금은 주거용에 뭐 기재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 아주 세부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지금 벌써 이제 기본에 뭐 대상 권리를 이렇게만 간단하게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에는 기본에 하나 빠지고 세부에 하나 빠지고 그러니까 두 개가 빠지니까 11개입니다. 비주거용에는 비선호가 없다. 환경 조건이 없다. 나중에 자, 없는 거 이제 요거 자, 없는 거 비. 자, 비선호가 왜 써놨대 나중에 볼 건데 그리고 환경 조건 없다입니다. 일조량. 이런 것들은 우리 학원도 보세요. 저기 뭐 바깥에 나왔고 일조량이 풍부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어요. 집에서나 환경 조건 따지세요. 입니다. 그리고 토지. 토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개입니다. 그럼 건물하고 관련된 거 다 빠졌어. 관리 없겠죠? 입니다. 여기도 자, 이유가 없을 거. 경제 아저씨가 땅만 지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실제만 실제하고 뒤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네. 내외부 없고 벽면도 없고 그리고 환경 조건도 없고 자 이러니까 요것도 네 개가 빠졌고 이거 나중에 다 볼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뭐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바로 몇 개? 여덟 개. 자 공법부터 막 토지부터 막 빠집니다. 토지부터 저기 실제도 그죠 내부도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고 그냥 실제만 실제하고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죄다 없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제재가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자 세 번째 제재예요. 자 제재가 있었습니다. 제재. 자 먼저 첫 번째는 확인 설명을 안 했다. 확인 설명. 얼마라고요? 500. 확인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소속은 자격증인데 하여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 맞아. 금액이 큽니다. 저 500만 원짜리가 깨지니까 확인 설명 잘 하세요. 과태료.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 섭니다. 확인 설명에서는 제재가 더 커. 업무정지, 자격정지 얻어 맞습니다. 자, 서식이 더 제재가 큽니다.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바로 의무 위반은 요놈은 업무정지. 저기 소속은 자격정지. 하여튼 소속은 여기도 저기도 다 자격정지. 하여튼 업무정지 얻어 맞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아, 요 정도면 이제 충분하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 바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에다가 이제 뒤에 자 게시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거 얼른 체크해보고 이제 프린트물로 한번 점검을 마지막에 그리고 자 38페이지 이제 정리가 좀 잘 됐습니다. 확인 설명 왼쪽, 그다음 오른쪽은 확인 설명서. 자 먼저 오자마자 완성되기 전까지는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중개가 다 끝났을 때 거리기 와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주세요. 자 이맛박 오자마자 이맛박 다 끝나서 뒤통수 정말 여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 다릅니다. 누구한테 취득 쪽에만 그러니까 설명을 들을 쪽은 매수인만 들을 거지 매도인이 왜 들어 게임다. 대신에 확인 설명서는 다 줘라 쌍방.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방법에서 보여주면서 근거 자료 보여주면서 여기는 서식을 교부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하라고요? 3년. 완전히 내용이 정말 다르죠. 그리고 자 여기서 뭐 시행자 이제 개업하고 서서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우리 개업 그리고 이제 업무 수행했던 소속도 서명이 날인 만큼은 같이 해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은 개업이 하셔라 게임입니다. 뭐 사장님이 그냥 네가 써라 해갖고 종업원한테 맡겨놓긴 할 건데 하여튼 의무는 사장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00 그리고 초속이 좀 억울할 거예요. 자격정지 저기 별표 잘 써놨네. 3월 그다음 이제 옆에 이제 개업은 업무정지 그리고 작성 교부 보호조는 제재 없다 소속은 게임이다. 그냥 숟가락 아예 다 그냥 다 차려놓으면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쓰면 되면 되겠다. 서명 및 날인 게임이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에서는 자격정지하고 소속도 자격정지 받아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상 명령인데 첫 번째 가로 일반의 개시. 개시가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딱 네 개. 다음 중에서 개시할 것은 그러니까 사무소 벽에다가 못 박아서 붙여놓으라는 게 개시입니다. 안 하면 제재 얻어 맞습니다. 100만 원 약 과태료 별표가 30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라고? 등록증. 근데 이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세종신장님이 준 거.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신고. 필적 또 분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가 등록증이 어디가 있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중개보수 가장 거르는 기술한다는 중개보수는 실비의 요일표 그리고 한도 액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속은 안 걸어놔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 개업이 어떤 말씀입니다. 개업공사하고 누구요? 소속 공인주사 제가 원본에다가 밑줄이라는 게 원본 사본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 정말 시험 문제가 치사해. 사본을 벽에다 걸어놓습니까? 원본은 장롱스로다 미셔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원본을 벽에다 누가 안 훔쳐가요? 게임입니다. 원본은 벽에다가 걸어놓으시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있는 자 해당되는 사람 그랬는데 부칙은 부칙은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경매 그러면 경기에 일으킨다는 부칙은 없다 게임입니다. 여기는 부칙은 개시 안해 게임입니다. 그냥 아예 거품 문다고 했습니다. 경매를 몰라 게임입니다. 업무 지역도 시도역입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라 부치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사업자 등록증 나오지 않았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그런 거 게시 안 합니다. 꼭 게시할 것 같은데 안 걸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별표 30 그렇게 세진 않아.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유사명증 간단하고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저 사이비들 공인중개사와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써서 유사명칭에 해당됐다. 부동산 카페 아직 안 내봤지만 부동산 카페도 유사명칭이다. 라고 자꾸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들이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겨드서 보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39페이지에 우리 공인주의사 아닌 자가 대표자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거 유사명칭에 해당돼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 제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이 좀 다른데 개업 공인주의사가 말 이제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제 이건 이제 명칭입니다. 불안 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저기 오다 가다가 보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 글자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너무 길어 그러면 다섯 글자. 부동산 중개 쓰면 부칙이라고 오해받으니까 뭐라고 쓴다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좀 어느 개업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여덟 글자를 쓰지 길어도 부동산 중개 쓰는 개업들은 아예 없을 정도랍니다. 그래도 써기는 써도 돼. 여덟 글자가 길면 다섯 글자로 써오게 됩니다. 근데 부칙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연호문 별표가 50입니다. 자, 간판은 얼굴이니까 잘못되면 30으로 안 때릴 거예요. 휴업처럼 20으로 안 때릴 거예요. 별표 50. 별표 센 놈은 한 번 정도 내볼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내봤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약한 놈은 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유사해서 두 개가 나올 건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2와 유사반 아까 이제 1번하고 요 3번이 바로 두 개가 유사합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우리 부칙입니다. 여기는 부칙은 그냥 부동산 중개 써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 뱅뱅 돌려갖고 뭐 쓰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적정 없으니까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그 사무소 명칭에다 뭐 쓰면 안 된다고요? 혹시 또 시험 문제가 부동산 중개 쓰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 써야 돼. 요거 쓰지 말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 글자 너 공인중개사 아니잖아 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사용되면 안 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시험장 갔더니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 큰일 날 소리입니다. 부칙이 자격증이 없는데 사용하라고요? 하여서는 안 된다. 입니다.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유사명증 일학일반에 딱 교도소를 보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아프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안 썼다고. 안 썼다고 게으르다고 그거밖에 제재가 없습니다. 여긴 제재가 너무 약한 것 같아. 정말 딱 교도소 가야 되는데 우리 얼마나 힘들어갖고 자격증은 땄다고 자격증 공인중개사 쓰는데 저것들은 자격증도 없으면서 부동산 중개 쓴다고 과태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때릴 때면 때려봐. 나 있는 거 돈밖에 없어. 그러면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판 뜯은 대로 사람 부릅니다. 그 다음에 5번 하다 오기 광고물 자, 이름 자, 이름 같은 것은 잘 보여라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 광고물 5개 광고물 등에 관한 저 법률은 틀리게 안 쓸 거니까요. 보시고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러니까 여기 문장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간판 없습니다. 괜히 그냥 바람 불어갖고 그거 떨어져갖고 맞으면 최하가 사망입니다. 이러니까 간판은 설치하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설치를 하면은 설치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중개사무소 오다가다 보세요. 어디 간판 없는 사무소가 있나 그럽니다. 그거 없으면 영업이 아예 안 될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벽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렇게 써놓으면 그거 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간판은 안 달아도 되기는 된다는 겁니다. 자, 의무 없습니다. 설치 의무 없다. 그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의무는 없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옆에 볼까요? 근데 설치를 하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분사무소는 뭘까요? 분사무소 또 책임자. 자, 대표자 이름 홍길동인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이몽룡이요. 그러면 이몽룡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바로 책임자 의. 하여튼 이런 분사무소는 간판까지 와갖고 속세기입니다. 어디가나 속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맨날 단골 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6번처럼 그 성명을 표기할 때 뭐는요? 문자는 얘기가 없는데 이름은 잘 보여라. 하여튼 이름은 어떻게든 막 적게 쓰려고 바라갈 거니까 이름은 안 보이기만 해봐봐. 그럽니다. 또 쳐들어갈 거요. 이럽니다. 성명은 그 성명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 문자 X 또는 명칭 X. 명칭 여덟 글자에 대해서는 잘 보여라. 이런 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만 아픕니다.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크게 못 써서 안 다립니다. 그거 잘 안 보이면 그 간판 돈백도 넘어갈 건데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크게 못 써서 안 다립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이름은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그렇게 중개하는 거 창피하세요? 입니다. 자, 그렇게 자, 남들은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자격증 있으면 영업할 건데
공부가 안 돼갖고 학원을 못 나온다 이럽니다. 몇 번 막 떨어지고 그냥 아예 그냥 학원도 못 나올 정도로 그냥 창피하면 정말 못 나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부러워할 건데 뭐 그렇게 이름 창피해. 그리고 이름 촌씨로면 개명 좀 마세요. 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름이 또 이상하게 되면 막 웃고 들어오니까 개인도 찔리는 게 있을 겁니다.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법으로 가게 되면 한 2만 원 돈이면 다 해요. 입니다. 저기 장명소에다 맡겨주면은 그때는 돈 잘 벌 수 있는 이름도 사주에 맞춰갖고 또 20만 원이면 다 해줍니다. 지금도 아마 다 2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접수까지 다 해준다는 겁니다. 다 해주니까 괜찮아. 왜 이름 바꾸니? 놀려서요.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기를 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간판,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가 없다. 아니면 성명이 없다. 있는데 잘 안 보인다. 이런 게 위반입니다. 간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고?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철거 명령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아까 이전 그리고 폐업 이럴 때는 철거 명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간판 뜯어내. 먼저 1차로 철거 명령 먼저 내리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1단계가 철거 명령, 두 번째 말 안 들으면 두 번째 사람 부릅니다. 예, 안 되겠네 이럽니다. 근데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대집행법. 저걸 치사하게 민사집행법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이제 한번 나오면 안 쓰니까 또 여기다가 공인중개사법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렇게 치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교도소로 보내지 사람이라 불러다가 간판 뜯어내는 그런 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사한 짓거리 안 합니다. 무슨 법이다? 행정대집행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맨날 바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대집행으로 뭐 한다고요? 대집행을 사람 불러다가 대신 집행한다는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뜯어내라. 안 뜯어내면은 두 번째 사람 불러기입니다. 걔도 철거명령 없이 대집행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잘못하게 되면 따질 거예요. 맞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개대상물 이제 표시 광고인데 여기도 잘 보실까? 광고 낼 때 뭐를 표시를 할까요? 요거는 작고 문장을 언급해요.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겁니다. 옛날에 저런 게 없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 자, 말 그대로 광고 낼 때 표시하세요. 그렇습니다. 광고 낼 때 표시하세요.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나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음의 사항을 뭐하라고요? 명시해야 한다.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광고 낼 때 뭐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 없으면 한 개라도 없으면 나중에 100만 원이나 과태료도 맞습니다. 나 먼저 알아볼까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러면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광고 낸다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딨니? 소재지. 모르겠다. 전화라도 해보자. 연락처. 요 세 개는 정말 꼭 필요하겠죠. 그 사무소 어디 있어? 그리고 전화번호 어떻게 돼? 그리고 명칭이 뭐여? 이럴 겁니다. 그리고 누가 광고 냈니? 성명. 아래 볼까요? 개업공사의 성명. 또 분사무소 같으면 책임자가 될 거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소속도 광고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요. 개업만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보기에는 막 광고에 소속 누군데 하면서 막 광고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제재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볼까? 2번에 나오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소속도 개업을 아니잖아요. 네가 개업했니? 종업원이잖아. 개업공사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꼭 일반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도 걸려, 중개보존도 걸려,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어떻게 된대요? 1년 이하 징역이랑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간판 철거. 우리 간판 철거에도 시험 문제가 통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딱 네 개 정도 주고, 다음 중에서 간판 철거한 거 찾아보세요. 기억인지, 디귿인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휴업은 빠졌었고, 자, 먼저, 자,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거기 꼭 지체 없이,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지체 없이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간 없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7일, 열흘, 30일 이런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2, 3, 1입니다. 즉시는 아닌데 지체 없이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하여야 한다. 자, 뒤로 보실까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철거한대? 자, 이전. 첫 번째 이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등록관청에 뭐를 신고했을 때? 폐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 폐업. 여기도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도 간판 뜯어냅니다. 휴업 말고. 그리고 이제 이전.
그 다음에 니은번 옆에다가는 휴업 X. 휴업은 뜯어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책맞게. 그러다가 등록주소 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는 등록주소 업무정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아직 업무정지를 안 내봤습니다. 업무정지도 간판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간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아까 명칭은 철거명령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철거명령 있다 없다? 없다. 사람부터 먼저 부릅니다. 뭐 한다고요?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사람을 불러다가 간판 뜯어낼 거야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오늘 이제 전속중개계약까지 볼 건데 전속도 하나입니다. 정말 시간마다 막 두 개씩 이 정도로 시험 문제 아주 엄청 나오는 쪽이니까 오늘하고 저번 주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근데 일반 중개계약에서 그 기재상 가끔씩 요 네 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저 그때도 요청을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서로서로 의무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안 해도 괜찮어 라고 해서 정말 일반 중개계약은 제재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옆집 가려고 할 건데 그 옆집 맨날 가는 계약이니까 여기는 안 해도 괜찮고 우리도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신경 안 써도 괜찮어. 그냥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기재하게 되면 네 개는 써라 그럽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업공사한테 오자마자 그냥 바로 서식도 없이 바로 가니까 일반 중개계약에서 쓸 게 네 개 있다 그럽니다. 기재 중개계약 작성을 작성 안 해도 되는데 쓰면은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됐다고 해서 제재는 없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오자마자 지금 옆집 가려고 바쁩니다. 오자마자 뭐라고 하고 옆으로 갈까요? 뭐 소재지 면적이라도 안 했습니다. 대강대강 얘기하니까 그럴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중개대상물의 위치나 규모. 위치가 소재지겠죠. 규모가 면적이겠죠.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아주 급하니까 어디 있는데 몇 평짜리 그리고 잽싸게 옆집에 간다는 겁니다. 또 옆집에 가면서 그 옆집에 또 가고 옵니다. 있는 집은 다 구경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끝난 금액이 아니죠. 무슨 금액이라고요? 거래 예정. 여기도 예정에다가 꽁뚱남일까요? 시험장 갔더니 거래 가격 그러면 X입니다. 오자마자 계약서를 지금 썼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입니다. 한참 가가지고 이제 확인 설명도 하고 하면서 계약서 쓰러 오세요. 이제 이럴 겁니다. 거래 예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보수 서로 궁금할 겁니다. 내가 3억짜리 땅을 내놓으면 저것이 얼마를 달라고 저런데 0.9 그러면 3구 27, 270 이럴 겁니다. 내가 이제 200으로 깎아줄 거니까 옆집에다 얘기하지 말고 또 옆집에다 얘기하면 150에 써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꾸 이제 그러면 큰일 나니까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해야 비밀로 하자고 그럽니다. 중개 보수 하다 서로 궁금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 공인주사와 중개의뢰인 뭐 준수할상 준수상 이렇게 몇 개? 네 개. 근데 시험 문제가 수도등의 상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 상태를 벌써 오자마자 수돗물은 풍부하세요. 이런 소리 물어볼까요? 친해지면 물어봐야지 오자마자 수돗물은 풍부하세요. 그러면 아주 버르장머리 하면서 옆집에 갑니다. 아주 30분 동안 째려볼 겁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 뭐 이런 뭐 특징은 아예 뭐 안 낼 정도로 그냥 의무도 없는데 나 먼저 이렇게 이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존 기간 있다 없다? 없다. 나가자마자 뭐 쓰레기통에다가 꼬린 시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효 기간 자꾸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요걸 6개월 전속에서 물어봤습니다. 몇 개월? 3개월.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다.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리고 전 3개월보다 길거나 그리고 짧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3개월보다 길면 3개월로 단축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뭔 강행 규정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3개월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토지는 한 3개월이 아니라 그냥 큰일 납니다. 3년 갈지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좀 길게 그리고 아파트 전세 금방 나가 뭔 3개월이요? 1개월 안에 충분히 계약서 쓸 수 있어. 이렇게 짧거나 길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존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 꼬리 제재 없다 그럽니다. 뭐 3년이고 뭐고 보존 기간은 없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은 있어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근데 소식이 있는데도 요 소리에서 여긴 정말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되는 소식을 거리계약서는 소식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소식이 정해져 있는데도 권장할 수 있고 입니다. 아주 이상하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하다 그리고 소식이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써줘도 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전적으로 한 개업공사한테 뭐 속하는 계약
자, 그러면서 이제 오자마자 전속 중계기 와서 공개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여러분 의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특정한 개업 공인주사를 정하여 옆집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가서 거기다 그냥 놀러만 가면 괜찮습니다. 가서 거기다 계약 썼으면 옆집을 덮칠 거예요. 여기입니다. 위약금.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42페이지에 바로 당해. 중개사무를 중개를 특정한 기업 한 사람만 하도록 맡기는 거 이게 뭐라고요? 전속 말 그대로 전쪽을 한 집에다가 속한다 그럽니다. 저기 MBC 전속 그러면 SBS 못 가잖아요. 이런 소리입니다. 전쪽으로 한 집에다가 맡기는 게 바로 전속 하신다. 꼼짝 못합니다. 정말 옆집 가봐라. 옆집을 덮칠 거예요. 지금 선글라스 끼고 옆집을 지금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방 갈 거예요. 다방을 덮칠 거예요. 하여튼 옆집이나 다방 덮치면 다 받아. 내가 소개시켜 손님하고 한번 가봐봐. 됩니다. 아주 차값만 더 날려. 내 차값도 내주고 나와.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인데 작성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할까요? 정말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먼저 전속중개계약서 체결하고자 하면은 무슨 전속중개계약서. 이거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의무니까 써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체결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근데 저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뭐라고 돼 있다고? 서명 또는 이것도 임시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여기다 서명 및 그러면 안 됩니다. 서면 민 날인 해놓고 외틀 이렇게 곧 내봤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소식을 꼭 봐봐야 됩니다. 쭉 아래 내려오면은 서명 또는 이렇게 됐습니다. 서명 또는. 자, 이건 뭐 좀 이상해 보이는데 왜요? 하다 무슨 이유 없습니다. 며느리도 모른다니까 서명 또는이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저걸 또 일주일 이럴 것 같은데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상황 그렇게 철사방정 떨고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이라고요? 2주. 왜냐하면 공개할 때가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 아래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얼마라고요? 2주. 2주입니다. 2주 1일 이내. 그리고 한 번 이상 여기는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번 이상을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그 과정을 누구누구 만나보고 계약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한 집에다 맡겨놨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다리다가 못 부러진다 그럽니다. 옆에 볼까요? 중개의뢰인한테 그거 또 뭘 하라고요? 문서. 근거 남기라고 문서지 또 전화로만 이러면 안 했다고 제재도 맞습니다. 아주 별로 문제제가 다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말어라.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보수는 확보가 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돼 기하시 됩니다. 문서로서 통제해야 되고요. 구두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등록취소까지 당한다.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다. 먼저 공개하라는 겁니다. 공개는 근데 얼마만에 하라고요? 7일. 7일입니다. 여기다 이제 2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지체 없이 그럼 맞을까 안 맞을까? 지체 없이 아닙니다.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위에다가 지체 없이 X라고 2주라고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종목 망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망 뭐라고요? 또는. 거기도 또는에다가 꼭 동그라미씩 아주 여기 지뢰밭입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또는 그래야지 망과. 망과면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또 내놓고 누가 그랬어 그입니다. 여기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에 공개했으면 신문에 안 넣어도 된다.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둘 중에서 하나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지체 없이입니다. 공개를 하면은 공개할 때가 여긴 7일이고 공개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지체 없이로 빨라진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자, 문서로서 공개 사실을, 자, 공개 사실을 또 뭐 해라? 통보해라. 공개했다고. 또, 그럼 뭘 공개했는지, 막 7개나 될 건데, 저기 이제 7개, 요걸 다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또 뭘로? 문서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공개를 요청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있습니다. 공개하지 말라고 말 좀 들으세요. 비공개 요청하면은 그때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642개에서 볼 건데 등록 취소까지도 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개 안 하거나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확인 설명은 해야 되고 뭐 전속에서 확인 설명 이런 거 아예 안 물어볼 정도로 당연히 해야 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옆집을 가거나 아니면 대문 앞에 방 있으면 크게 문제 없는데 다방 가거나 둘이 손잡고 그러면 다방 덮칠 거요? 옆집 덮칠 거요? 하여튼 그러면 위약금 받아. 아, 네, 여기 다 봤는데, 위약금 받습니다. 위약금. 중개보수가 아니요. 중개보수는 옆집에서 받아.
그리고 둘이 다방 가가지고 계약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유학금 보실까요? 유효기간 내에 유고도 3개월 지나면 아예 보수 못 받습니다. 개인 또 3개월 지나가고 다방 넣치면 착값 내주고 나와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래 보실까요? 그가 지불해야 돼. 그리고 중개보수에,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 이거 자꾸 헷갈리면 저기 제목에도 있지만 위약금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요. 중개보수 X. 아, 옆집에서 계약서 썼는데 무슨 옆집에서 중개보수 받는 거지? 뭐 위약금 청구하는 거지? 근데 금액은 똑같아요. 얘도 위약금이다. 자, 민법 배웠잖아. 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손해배상 금이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옆집 가서 내가 계약서 못 썼다. 옆집 안 갔으면 내가 계약서 썼을 건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법 보실까요? 옆집 전속중개 유효기간 내에 뭐라고요? 전속개업공사 왜? 자, 왜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정말 옆집이잖아요. 갑한테 맡겼는데 을한테 계약서 썼네. 병한테 계약서 썼네. 계획입니다. 다른 개업공사와 그리고 중개를 여기도 보셔야 할게 의뢰하여 그러면 안 됩니다. 성질은 급하셔가지고 옆집 간다고 덮치면 미수에 그칩니다. 보수 못 받습니다. 계약서 쓸 때까지 숨 넘어가도 참으세요. 참아야 보수를 받습니다. 거래했을 때 중개 보수. 자, 거래. 자, 정말 치사한 저기 문제집은 의뢰하면 위약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뭐 거래까지 했을 때 위약금이다. 그 다음 이제 닉모 보시게 이제 다방 간 얘기입니다. 다방 덮칩니다. 전속중개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사에 뭐라? 소개에 의하여. 자, A를 소개하니까 둘이 그냥 눈빛을 이상하게 교환을 하더니 둘이 나란히 손잡고 우리 중개사무소 가지 말자. 오늘 중개사무소 올 일인데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럼 꼭 옆에 다방이 있습니다. 아,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뭐라고요? 상대방과 그리고 전속경고사를 뭐하고요? 배제하고 정말 사무소 오래니까 안 오고 따돌리고 옆에 가서 다방에서 둘이 지금 신나서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알파문고 가더니 알파문고 하면 계약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배제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한다고요? 직접 거래.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라는 겁니다. 괜히 또 다방만 갔다고 덮치면 이제 착감 내주고 나와야 됩니다. 미수에 그치니까 쓸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입니다. 아주 숨 넘어가도 참아야 돈을 받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땡전 앞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개하니까 돈을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먼저 전속중개의 유효기간 내에 여기는 스스로 스스로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오직하면 대문 앞에 방 있음이라고 스스로 매도인이 내놓은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 발견한 상대방과 뭐를 쓸 때 거래를 하면은 얼마라고요? 여기다 위약금 그러면 안 됩니다. 50%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뭐라고요? 개업 공인주사가 쓴 비용, 소요비용입니다. 자, 쓴 비용을 앞에서는 50%가 버티고 뒤에서는 얼마가 버티고 쓴 비용이 버티고 앞에서 뒤에서 나란히 버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수를 지불을 여기는 하고 우리는 잘해봐야 50%고 그리고 뒤에는 쓴 비용이 50%가 안 되면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계산해보라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문장은 나옵니다.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에다가 위약금 그럼 엉뚱한 소리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해놓고 50% 이렇게 내면은 말이 안 되니까 그거 꼭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전속은 무조건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조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개업이 확인 설명 의무행할 때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정보 공개인데 아까 기본적인 사항 거기 비슷합니다. 중개사물의 종료, 소재지, 면접 이런 거 안 바꿉니다. 등. 그리고 43페이지 꼭대기 보실까요?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런 거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소재가 어쩌고 면적이 어쩌고 구조가 어쩌고 용도가 어쩌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벽면도배 상태도 아까 확인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설명도 해야 되지만 공개, 전속임은 공개해야 돼.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등 저기 뒤에 보실까요? 시설물의 상태, 이것도 공개해라. 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약간 다르지만 하단에 뭐 심하게는 안 낼 거니까 수도 등의 상태 공개하세요. 자, 두 번째 도로, 대중교통 수송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은 입지 조건에 그리고 1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여긴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아까 개수가 두 개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만 부족해 여기입니다. 확인 설명하고 여기는 두 개. 그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소유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관한 사항들 그리고 요 가로 다만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자, 주소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냥 누구 누구네
이름까지 써놓고 주소까지 다 써놓고 망해갖고 세종시 떠난다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뛰어내리고 싶을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좋은 거라고 주소 성명까지 다 공개하냐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 벌어갖고 서울 간다네 그래도 공개하지 말아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뜯어먹으려고 또 난리가 나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공법상 이용자안이나 거래 규제 관한 사항 요것도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 거래 예정 금액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끝난 것도 아니구만 지금 오자마자 공개하는 건데 뭔 거래 금액이요 예정이지 그리고 공시지가 근데 공시지가에서 가로보실까요 임대차가 뭔 세금 있을까요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를 꼭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잖아요. 공개하지 않냐 할 수 있다. 물론 공개했다고 해서 제재는 없는데 공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저기 주소 성명은 반드시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의 경우에도 공시지가는 공개했다고 그건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뭔 의미 없는 거 왜 공개하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꼭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바꾸면 안 돼.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인적사항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뭐 내도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그건 내놓은 게 뭔 의미가 있다고 냈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기한 저렇게 밑줄 거는 거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몇 개월이라고요? 3월. 근데 이걸 6월 이런 식으로 내봤습니다. 그리고 뭐 6개월, 3개월보다 길면 네, 짧게 뭐 단축한다. 아니면 3개월 외에 다른 걸로 약정할 수 없다. X입니다. 다 얼마든지 이게 원칙인데 짧게나 길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임의 규정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개 잘못하면 정말 욕심 부리다가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가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면 공개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뭐라고요? 업무정지 당한다. 그리고 공개 내용을 통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업무처리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업무정지 하여 등록취소 하나만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업무정지다 라고 기억을 꼭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뒤에 저번에 또 이제 안 가지고 오신 분도 또 계시긴 할 것 같은데, 이전 다음에 아래 인장이나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 아마 이런 것들도 한번 아마 저번에 휴업 같은 것도 조금 보긴 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아까 휴업. 그래서 이제 요거 안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저번에 거. 저번에 거 한번 간단하게 그냥 저번에 한번 봤던 거니까 한번 안 봐도 아마 되긴 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있으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아까 이제 휴업 한번 봤잖아요. 휴업 다시 한번 꼭 보실까요? 거기 이제 2월인가 3월인가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먼저 휴업 휴업에서는 11번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거 11번 보고 있는데 휴업 신고 등 먼저 휴업 신고는 몇 개월을 거기 몇 개월을 동그라미 하실 건가요? 2월 말고 3월 그리고 초과가 맞나요? 이상이 맞나요? 초과가 맞습니다. 초과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고 그리고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등록증에다 오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니까 저 등록증을 싸들고 가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전자문서 X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자주 물어보니까 어차피 한 문제 물어봐요. 게임단. 그 다음에 기간 좀 바꿔주세요. 변경신고 좀 만료 전까지 먼저 신고해주는데 여기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 오. 오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갖다가 내놨습니다. 우리 집 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낼 수도 없으니까 등록증 첨부 안 하고 최근에 시험 문제도 작년도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뭐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 신고를 니네 집에 지금 벽에 걸려 있니 게입니다. 취업 신고 때 갖다 내놓고 게입니다. 기간만 연장해 주세요. 그럴 소리니까 등록증 첨부 없이 전자문서로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 다시 할래요.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재개 신고.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가기는 가야 돼요.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돼. 오 가능합니다. 근데 등록증 뭐 한다고요? 교부 아니고 재교부 아니고 뭐 반환 거기다가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저것들 꼭 저기다 교부라고 한대 재교부라고 하면 동뚱한 소리입니다. 뭘 받고 고스란히 그대로 찾아옵니다.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 그대로 내준다는 겁니다. 저번에 거론했던 거 그대로 내놓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예 영업 안 할래요. 자 먼저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할 건데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됩니다. 택배로도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 철거를 어찌해야 된대요. 저 휴업 때는 없었다고 간판 철거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철거하라고요? 지체 없이. 그리고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불러 대집행계입니다. 대집행. 여기가 과태료가 아닙니다. 사람을 부르겠다? 과태료. 그 다음 이제 제재 보실까요? 100만원. 그죠? 100만원이야 과태료가 맞습니다. 업무정지 말고 쉴 건데 쉬어라. 그러면 경산 안내 그럽니다. 자, 이럴 거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별표가 얼마라고요? 20. 20이 맞았습니다. 20. 20만원이 맞았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긴 할 건데 거리정보 사업자. 자, 먼저 전국에서 13번인데 전국에서 몇 명이 필요하대요? 500명. 500명. 그리고 몇 개라고요? 두 개. 이거 꼭 체크하시려면 나중에 또 보긴 할 건데 그리고 시도에서 그리고 몇 명 이상의 마지막에는 필요하다고요? 자, 20인가 30인가도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30명 필요합니다. 500. 그리고 두 개. 그리고 30. 저기 또 협회 가면 또 20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50도 있었는데 이건 뭐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30, 세종시에서 30, 나머지 440은 알아서 모으기입니다. 세종시에서 440은 다 모아도 되고 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전문인력에서 정보처리 기능상가, 저기 초딩들 코 찔찔 흐르는 초딩도 따는 기능상가, 아니면 급수가 높은 기사상가. 기사가 맞습니다. 이것도 엄청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코미디입니다. 정보처리 뭐라고요?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자, 정신줄 놓으시면 그냥 바로 다 틀린다는 겁니다. 소나기 오는 게 아니고 태풍 오고 다 틀립니다. 자, 맞는 게 몇 개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니까 정말 잔악계나 불조시 가서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다 두 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라고요? 한 명. 막 2,500에서 1,000으로 줄이고 500으로 막 줄여줬다는 겁니다. 한 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몇 명 필요하대요? 한 명. 우리 개업하고 좀 말이 좀 통하라는 겁니다. 저것이 막 지구단위 괴꾸요. 그런데 사업자가 뭔 소리 하는데? 이럴 겁니다. 관리처분 나올 건데 뭔 소리에 그럴 겁니다. 자, 이러니까 전문용어 쓰니까 공인중개사 도라. 개업 말고 공인중개사 한 명. 거기도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 늘어터지면 속 터진다. 엔터 치니까 5분 만에 넘어가고 이러면 속 터질 거니까 그죠? 설비죠? 제대로 확보해봐봐.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사업자 말고 가입자. 저건 아직 안 바꿔봤고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근데 누가 정한대요? 국장.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국장이 꼭 임자를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심하게 안 바꿔봤어요. 시도지사 말고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등록이나 신청해라. 등록관청. 여기는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서는 얼마 이내에, 이거 많이 내봤고요. 얼마라고요? 30일.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쏙쏙 들을 거입니다. 다음 주 이제 기간이 좀 늘어져갖고 또 생각이 안 나긴 할 건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까먹으니까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좀 하루쯤만 딱 지나고 나면 공법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뭐 정말 다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 또 이제 민법이 치고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막 이놈 치고 저놈 치니까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입니다. 정말 공부해보면 다 합니다. 정말 과부속은 허리비가 안다고 했습니다. 자, 정말 공부를 해봐야 속을 알아 그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입니다. 아주 철없는 남편이 뭐라고 하면 학원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근데 등록 통지는 며칠 만에 한다고요? 7일. 이거 다 안 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는 얼마라고요? 14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14일 만에 지정서가 나온다. 그렇게 쇼문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는 30일계입니다. 과로사 하신다고 했습니다. 500거 확인해야 되고, 기사도 확인해야 되고, 설비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7일 만에, 14일 만에 대건이 과로사 하시게입니다. 30일,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 이제 사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운영 규정, 얼마만이라고요? 요 놈 30일 아니고, 1년 아니고, 얼마? 3월. 하여튼 30일, 3개월, 1년.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국장할 때 승인 받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승인을 안 받으면 제재가 뭐래요? 운명은 500입니다. 근데 여긴 둘 다 동그라미일까요? 지정 취소, 거운정에도 나오니까 지정 취소도 되고, 500짜리도 되고. 그거 두 개 다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지정 취소도 가능하고, 500만원 약까지도 과태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설치 운영 보실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 망을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 될까요? 1년. 그러니까 회의 일할 때 여기 일입니다. 1년. 1년이 맞습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지정서 30일. 운영 규정 3월. 그 다음에 망 운영.
얼마라고요? 1년. 뭐 이건 단골 문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 주소 하이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요즘 계속 물어보다가 조금 뜸하니 할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운영 규정은 몇 개월이니 했고 가로 비슷하게 요즘에는 또 그걸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 그다음에 지정 주소 보실까요? 거운정 해일 뭐 이런 뭐 통으로 잘 안 물어본데 거짓으로 지정 받았을 때에도 지정 주소 당할 수 있고 운영 규정 승인 안 받았을 때입니다. 정 정보 공개 위반했을 때 나중에도 다음 주에 볼 거라고요. 해외산 사망이나 해산은 근데 요놈은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청문하냐 안 하냐에서도 쉬운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청문을 하겠냐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제가요 하고 다시 주무십니까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쫄딱 망해서 사무소가 흔적 없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불러도 아무도 답을 안 해. 이러니까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회의할 때 일이 바로 1년. 그 설치 운영에서 그래서 1년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주소는 하이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째 전속 중개계약 요거 보시니까 이제 오늘 프린트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또 다음 주에도 쭉 한번 보긴 할 건데 전속 중개계약 정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별표 3개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OX는 저번에 받았던 것도 있을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자, OX는 또 뒤에서 또 나올 거고요. 자, 먼저 전속 중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대요. 3년인가 5년인가 3년. 3년이 맞습니다. 그 유효기간 3개월하고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년. 그리고 우리 개업만 여기 이제 뭐 소속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아닙니다. 개업만 작성합니다.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니까. 근데 가려 보시가요. 서명 또는이 맞대요. 서명 미시 맞대요. 서명 또는 그 앞에 거. 자 그걸 치사하게 시험 문제에 냈었다는 겁니다. 서명 및 날인 해놓고 전속중개계약서 왜 틀렸니? 서명 또는이 맞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공개 보시가요. 공개. 공개는 7일 맞을까요? 2주가 맞을까요? 7일 맞습니다. 일주일. 뭐 똑같은 소리입니다. 걔 또 7일 안 났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이나 7일이나 갖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7일 이내에. 그리고 망 또는이 맞대. 망 과가 맞대요. 망 또는 요즘 많이 안 내봤지. 이제 망 과. 그래 놓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답니다. 망 과가 아니라 망 또는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넣어도 돼.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여유를 줘야지 신문에 내지 당장 자리가 없대. 등록제도 당하래.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게임다. 그다음에 아래에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바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 요청에 준수하라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등록주소까지 둘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금 공손할 때 볼 거 여기입니다. 공개 잘못하면 정말 등록주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이 다른 게 공개한 내용을 아까 7개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공개할 때만 7일입니다. 그 내용은 언제 통보를 할까요? 그 앞에 이거죠. 지체없이가 맞습니다. 여기다가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공개할 때입니다. 공개할 때가 7일이고 공개한 내용은 지체없이 2, 3일 넘어가면 벌써 업무정지 얻어 맞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으니까 뭘로 통보해라? 문서 구두 X 운동화도 끼워달라고 하니까 구두는 안 된다. 바로 문서만 된다. 서면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공개 의무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에는 요청이었었고 이건 공개하지 말어 그입니다. 먼저 주소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X 안 돼 그죠? 하면은 업무정지 당할 거 여기다 무거운 거라고 누구누구네 이름까지 써놓고 주소까지 다 써놓고 쫄딱 망해서 저기 경상도 간다네 이러면 뛰어내릴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볼까요? 거짓으로 공개하면 이제 거짓 별표가 정말 쓸 건데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막 일반인도 보고 있는데 거짓으로 내놓으면 되냐 안 되니? 우리 가끔씩은 허위 매물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면 계약이 다 됐는데도 삭제 안 하면 허위 매물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업무정지도 많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자 바로 이제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여기 볼까요? 별표. 별표가 몇 개월일까요? 6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인 3명 할 때 첫 번째 거짓으로 공개하면 별표 6개월로 얻어맞습니다. 거짓이니까 다른 놈들은 막 3개월이나 1개월밖에 안 되는데 요 놈은 별표 6개월이요. 아주 크게 얻어맞을 거니까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간 중간에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많은 의무가 있고, 그다음 중간 중간에 이건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얘가 제일 귀찮게 됩니다. 다른 놈들은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가고냐, 상황 인지를 뭐해라, 통지해라. 근데 상황은 금방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철사 방정을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일주일 아니네요. 지체 없이는 더 아니네요. 저 2주 잊어먹을 만하면은. 그때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근데 뭘로 통제하라고요? 구두 안 된다니까 뭐라고요? 문서. 구두가 되면 또 옆에 운동화도 있습니다. 고무신도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문서로서만. 그 다음에 거래가 다 끝나면 아주 정말 귀찮죠. 오자마자 할 거, 중간중간에 계속 할 거, 거래가 또 끝나면 또 할 거. 아주 그냥 귀찮아 죽어. 이게 바로 전속이요. 자, 보수는 확보가 되는데 저걸 해마러 이러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인데, 나 누구한테 통보할까요? 의뢰인일까요? 아니요, 그죠? 사업자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뭔 중개 의뢰인, 누구요? 사업자. 이제 아무 짝이나 쓸모가 없잖아요. 옆에처럼 삭제를 매도 매수냐 합니까? 저 매도 매수는 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업만. 소속도 모릅니다. 사장님 아이들 접속 못하면 막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죠. 뭐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혼란을 초래하지 말라고 빨랑 삭제를 시켜야지 정말 옆에 다 업무 정지요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보시가 뭐 제일 중요해. 먼저 왼쪽에 확인 설명, 말로 하는 설명, 중개 의뢰 받아서 중개 완성되기 전이래요? 후래요? 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옆에 볼까요? 다 끝나가고 중개 완성된 후에 거래 기하서 작성할 때 한다. 오자마자 이맞박의 설명. 다 끝나서 뒤통수에다가 확인 설명서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에서 누구한테, 당사자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취득 쪽에만. 양도는 더 아니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쌍방도 아니고 여기는 취득만. 그리고 옆에 근데 확인 설명서는 뭐라고요? 쌍방. 그건 거래 당사자가 맞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대장 등을 보여주면서 설명. 그러면 대장 떼니 실비 내놔야겠습니다. 실비 1,000원 그러면 이제 부끄러우니까 애들도 1,000원 주면 이제 짜증냅니다. 우리 달라고 안 얘기합니다. 근데 옆에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3년. 거리가 쓰면 5년계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내용에서 수도권 토백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아까 써봤잖아요. 수도 등의 상태, 도로 등의 바로 자,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권리 관계.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벽면. 도배 상태. 그리고 거리의 예정 금액. 취득 관련된 조세 1조. 등 환경 조건, 기본적인 사항. 하여튼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이기 썼다. 그리고 요건 이제 나중에 볼 건데, 대상 권리를,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할 건데, 비거치입니다. 요게 기본. 자, 기본에 뭐, 요건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실내 벽면 환경. 자, 안에 있으니까 세부. 아까 자료 요구하고 가태, 실내 벽면 환경, 그리고 중개보수만 저렇게 외롭게 혼자 왕따 돼갖고 혼자 고상하게 계시고 중개보수, 쟤는 뭐 어디 기본에다가 넣기도 세부에다가 넣기도 다 어려우니까입니다. 그래서 그냥 중개보수는 따로 있다. 라고 해서 원래 13개.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비주거용에서는 저 비, 비주거용은 비가 빠져, 비선호. 그 다음에 환경 조건도 빠져. 그리고 토지에서는 관리가 빠져. 그리고 실제 하나 있고 나머지 세 개는 몽창 없고 이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이제 제재 다르죠. 개업은 뭐라고요? 500. 원래 확인 설명도 옛날에는 업무 정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회 때 이미 바뀌자마자 시험 문제 나왔다. 업무 정지 아니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자격 정지.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이 좀 억울할 거예요. 쟤는 설명 안 했다고 정지 먹고 쫓겨나. 우린 돈만 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업무 정지. 정말 업무 정지 둘 다 정지 먹고 쫓겨나. 근데 별표를. 이거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내봤는데 확인 설명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얼마래요? 3월. 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월. 6개월 아닙니다. 3월. 거기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기억이 또 나요. 근데 아예 그냥 체크 안 해놓으시면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꼭 생각하세요. 오다 가다 계속 한번 봐주시고, 뭐 이거 보는데 정말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나중에는 정말 선풍기 다 날립니다. 금방 보면 다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네, 16번째. 근데 기억이 계속 나야 돼요. 이게 순발력이 떨어져갖고, 한 일주일 넘어가 봐봐. 아주 깨끗해집니다. 정말 그럽니다. 여러분 공부가 정말 그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새롭고 신선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16개,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 거리기아서. 자, 먼저 중요한데, 거리기아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국가가 서식을 못 준다. 계약자의 원칙이 있다, 하게 됩니다. 대원칙을 파기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자, 기재상에서, 기재상 뭐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물 조교가 인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아까 써봤잖아요. 거. 거래 당사자 인적상 물, 물건의 표시. 기억만 살짝 나면 된다는 겁니다. 조. 조건이나 계약. 교부, 교. 교부 일자. 인, 인도일시, 언제 줄래? 그입니다. 잔금 치르면 같이 줘라.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 권, 권리 이전의 내용. 이거 권리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 거래 금액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 받느냐? 계약일, 약, 약정 내용. 요게 이제 가다가 뭐니 또 그러면 교재를 꼭 체크해 보시면서 봐야 됩니다. 또 못 찾는다고 짜증내시면 안 되고, 그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용장 거래 규제는 거래계약서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거는 토벽에서 토. 거기서 봤잖아. 그입니다. 여기는 없다. 그입니다. 맨날 시험 문제 나와. 그리고 자, 교부 보조 보실까요? 중개인이라든 소속 있으면 함께 서명 미인. 이렇게 또는 그러지 말라고. 미인. 밑줄 거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 몇 년 동안 보존할 거예요. 거리계약서 몇 년? 5년.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개업공사 등록취소 거지. 요 거짓만큼 등록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작성교부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장님만 저 작성교부 1번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고, 소속은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사장님이 써놓으면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됩니다. 밥상 다 차려놓으면은. 자, 개업은 의무가 있는데 소속은 의무 없어. 사장님이 자꾸 시켜서 그렇지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주사 보실까요? 자격정지. 그리고 거짓하고 서명 및 날인. 정말 헷갈릴 것 같으면 작성, 교부, 보존은 제재 없다 라고 꼭 우리 교재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번째 명칭 그리고 성명. 자, 이렇게 명칭 먼저 정말 중요한 건데, 간판은 옥의 광고문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꼭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없다. 그죠? 바람 불어갖고 떨어지면 다칠 수 있어, 됩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 거요? 간판 정말 날라다닙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 볼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길어, 그러면 부동산 중개. 근데 중개 쓰면 오해받아, 됩니다. 부치기 쓰는 용어니까. 하다 우린 둘 중에서 하나 골라먹는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못 써서 안 다르니까 인식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성명을 보실까요? 자, 이름을 어떻게든 막 적게 쓰려고 그렇게 창피하시니? 이겁니다. 성명. 분사무소 누구라고요? 책임자. 또 분사무소다. 대표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인데, 여기서 보실게 이제 문자는, 자, 위에 있는 문자. 자,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문자라고 하는데, 문자는 인식이라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X. 그러니까 문자 잘 보여라. 그런 소리 아예 없다는다. 아, 입만 아파. 크게 못 써갖고 안달인데, 그거를 잘 보여라. 그러면 시장님 바보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성명만, 성명만 잘 보여라. 거기 인식할 수 있는 크기는 성명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철거명령. 여기는 명칭에서는 철거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간판 뜯어내. 두 번째, 안 뜯어내면은 사람 불러. 저렇게 철거명령 없이 대집행. 그런 사람은 X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로 보실까요? 우리 치사한법은 공인주사법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사람 안 불러요. 공인주사법은 민사집행법도 아니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대집행법. 거 세 번째에다가, 그거 동그라미시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별표가 얼마래요? 그죠? 50. 그건 틀린 게 아니고 50. 30 아닙니다. 20 아닙니다. 별표 세다, 50이다. 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욕부터 먼저 할 건데, 18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아, 뒤에, 아, 금쟁이가 하나 있네요. 20번. 네, 이것도 괜히 또 빼먹고 봤네. 20번. 바로 금쟁이 7가지 20번 먼저 보고 한번 마무리 완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환이나 임대업은 금쟁이 2단이다? 아니다. 뭐 물어보는 거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중개사 뭐 풀어서도 시험 문제 나온다. 난 묻목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알면 그랬으니까 모르면 어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 아래 볼까요? 모르면, 거기 주의. 모르면은 금쟁 2단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럽니다. 죽으라 소리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살려놔야 세금을 받지 그입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거. 나 먼저 하여튼 사례가 될 거, 합의가 될 거 절대 안 됩니다. 부도 처리가 나도 거기 부도 처리 반환해도 금쟁이다 합니다. 이다. 거기 이다에다가 또 남으셔야 됩니다. 아주 사전에 초점 박살을 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조심하실 게, 그러면 겸업은 관리된 분양된 그거 뭐 매매입니까? 보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쟁이 이다 아니다. 겸업은 아니다. 금쟁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겸업은 절대 금쟁이 자체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아니다. 일학일반도 아니다. 게임이다. 그리고 거짓말에 가고 중개거래 판단을 걸치는 거 그냥 거기는 안 틀리고 매도 우리가 막 숨기거나 두 배로 팔아주겠다 그렇게 좀 당신이 사시라고 게임이다.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 수립되면 괜찮습니다. 안 되면 쳐들어갈 거예요. 하자를 안 알려주네. 소송 진행 중 안 알려주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은 가장 많다는 겁니다. 1학년 일반 매매 알면 초과판다. 정말 1학년 일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증서를 근데 가로 안 해보실까요? 정말 청약 조추 통장 같은 거 중개나 매매를 하는 거 아직 당첨도 안 된 거입니다. 근데 주의 분양권 또는 상가의 매매계약서는 증서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 X를 입주권하고 분양권 다르지 않아요? 벌써 저기 중개사물 생각 안 나시면 큰일 나고 X 증서 아닙니다. 교도소 갈 일이 아닙니다. 그입니다. 근데 직접거래 쌍방되는데 중개의료인과 직접거래 그럼 가로 안 해보실까요? 대리인. 그리고 수임을 받아온 사람하고 직접거래하면 직접거래 이다 아니다? 이다. 거기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 얘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판례도 있고. 근데 다른 개업공사를 통하거나 일방 대리는 금쟁 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 X에다가 크게 좀. 아, 일단 시험 문제 무조건 직접거래 쌍방대는 나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두 번째로 많이 나온다는 투기 조장은 전면 차익이 없어도 탈세의 투기 조장은 금쟁 이다 아니다? 이다. 이다. 오 하셔갖고, 동그라미 오, 교도소 가. 그죠? 괜히 또 약장사 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여 전면 차익이 없어도 금지 행위 이이다. 그래서 이제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은 3학년 3반이요.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투기했다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좀 듬성듬성 좀 빠진 것들은 다음 주 꼭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안 되면 동영상 좀 보시고 그리고 잘 되면은 지금 민경공 바쁘니까 그거 하시고 그리고 조금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이렇게 계속 잘 봐도 기억은 날 수가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